어? 여기 아니었나? 아, 저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아, 드럽게 보네, 진짜. 아무튼 액트 2 밀러 갑니다. 후딱 가서 액트 2 밀고 액트 4 들어가서 말부터 얻고 돌아다니고 싶어졌어요. 애초에 싶어졌다기보단 어제부터 그러고 있었긴 했는데. 아, 그리고 빌드를 싹 바꿨어요. 그 친구가 보내준 링크에 보니까 뭐 넥토 이런 식으로 트리를 타는 게 있더라고. 근데 이 트리가, 아니 사실 내가 원래 쓰던 트리라고 해야 되나 그걸? 그거는 상당히 심심했는데. 상당히 심심했는데 이거는 심심할 틈이 없어. 방심하면 죽어서. 일단 좀 몰려야 되는데 애들이. 이 빌드의 특징은 요거 절단으로, 절단으로 저 정수를 모으면서, 어? 꽉 찼어 벌써 또? 이런 거지 같은. 정수를 절단으로 광역으로 모으면서 그 그 스킬에 저거를 찍어서 적 공격했을 때 최대 12% 확률, 정예 몹은 24% 확률. 어쨌든 그 확률로 시체에 떨구게 하면서 시체가 나온다 싶으면은 시체 촉수를 끌어당기고, 근데 끌어당길 때 이제 시체 촉수에다가 저걸 달아서 그 기절이랑 취약 효과를 달아서 애들이 기절 플러스 취약이 걸리면 이제 걸리는 거 기다리면서 시체 폭발 이거를 디버프로, 아니 도트뎀으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취약 걸린 애들한테 뼈 영혼을 빡 박는 그런 스킬 트리인 것 같았어요. 솔직히 외국어로 된 사이트라 정확히는 모르겠고 근데 대충 메커니즘이 그런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내가 직접 시체 폭발을 안 누르고 그 피한 게 써서 닿는 시체들 터뜨리는 저것도 되고, 아니면 이거 생존으로 써도 되고, 거기다가 이제 약간 보조용인 것 같아, 뼈 폭풍은. 대신에 이거 활성화돼 있으면은, 오우 감사합니다. 극대화 확률이 20% 올라가니까 치명타가. 뭐 보스전 같은 데서 좀 유용하지 않을까. 아잇, 저놈의 공포들 진짜. 아 제발 공포 좀. 근데 이 트리의 단점은 보스 잡기가 거지 같아요. 센 놈 하나 잡을 때가 너무 거지 같아요. 이게 아직 세팅이 덜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 좀 피할라 그랬는데 저 얼음. 저 소환사들 너무 싫어. 신단 효과 지속 시간도 있어. 아무튼 액트 2를 빨리 밀고 말 타고 좀 편하게 다녀보겠습니다. 재단 없나? 어? 아 이쪽은 재단 또 완전 새로 모아야 되는 거구나.
한 개도 안 모은 상태네 여긴. 이거 웃긴 야수뼈가 다섯 개 필요한데 없음. 다섯 개 모아야 이거 포션 올릴 수 있는데. 빛의 축복이 함께하길. 필요한 게 있다면 현장 초소 사령관과 대화. 이게 또 뭐 소리 안 보고 날리면 한두 시간이 끝나겠지? 도난이라는 호라드림을 찾고 있다. 오랜 친구. 지금쯤이면 성체에 계실 거. 도난? 이름이 도난이야? 아드님과 함께 대전당 위쪽에 계십니다. 아, 여기가 아니네. 근데 어제 하루 종일 계속 스킵하다가 액트 3는 좀 동영상도 보고 그랬잖아요. 아들아, 왜 그리 서두르는 게냐? 너도 알다시피 오래된 호라드림 고서들을 찾았다. 여기 남아 함께 연구하자꾸나. 몇 개는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좀 관심 가긴 해. 이제 스토리가 오셨군요. 목소리가 약간 안디인 같다. 나중에 아들. 다시 얘기하자꾸나. 무슨 볼 일이라도 있어? 로라스의 전원을 가져왔다.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구려. 그 늙은이가 드디어 산에서 내려온 거예요? 경고도 함께 남겼다. 고대의 약이 이 땅을 활보한다고. 악마 릴리트 말이지. 근데 당신은 어찌하는 거예요? 로라스와 함께 뭔가 찾기라도 한 거예요? 아버지가 본 것과 연관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 아니네. 안 된 목소리야. 그래, 나도 그리 생각하던 참이다. 내 영지에 사고가 있었어. 자세한 건 거기서 논의하는 게 좋겠어. 먼저 가서 한번 살펴보시오. 나도 곧 갈 테니 그때도 이야기합시다. 네가 요청한 건 브레이스텍으로 가거라. 몸조심하고 다른 참회 기사단 옆에 붙어 있거라. 그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내미 죽겠는데? 이게 다른 게임도 아니고 디아블로니까 죽을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서 아 요거부터 올려야 되나? 얘네도 전부 다 희생해서 쓰는 트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스킬트리도 저거를 찍게 돼 있던데 뭐부터 찍어야 되지? 일단 피해 생각. 불마기 저택에서 일어난 소동 조사. 불마기 저택 저기. 근데 여기는 왜 웨이포인트가 없을까요? 여기 어젠가 도착했었는데 웨이포인트가 없더라고. 엘더임 요새. 마을 아니야 이거? 마을이잖아.
누가 봐도 마을인데. 빛의 길을 걸으시게. 늙은 병사에게 온정을 베풀어 주시겠소? 난 재위난할 때 부상당했소. 악물길이 손을 타고 흐르며 모든 돈만 떼고? 다행이네 그거는. 돈만 지를 때도 아프면 좀 그런데. 이걸 좀 보세요. 이 섬 가우트마 초원의 야생동물들이 아 곰탱이 나온 데구나 여기. 곰 너무 단단해서 싫은데. 속물 해골은 뭐야? 아. 아이고 아이고. 곰들아 좀 비켜봐. 아이 진짜. 여기는 얘네들은 농노인 것 같고 얘가 여기 관리자인가 보네? 저 저택에 사는 사람이 브레이가? 불마기 저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행자님. 이곳에 사건 때문에 왔다. 사건이요? 도난이 말한 건 서재를 말씀하신 것 같군요. 서재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 피해 꽃잎이 여기 있어? 뭔 이런 아니 릴리트 누나는 어디로든 문도 만들 수 있어? 개쩌네. 용케 타락 안 했네. 신호 나팔이고. 밖에 악마들 쳐들어왔나 보다. 맞네. 얘들아, 다 몰려와.
아 공포 진짜. 어메 짱나. 아니 저 뭐 공포 어떻게 막아야 되냐? 시간이 더 필요하겠군. 야 일로와. 쟤네 백무빙 치는 거 너무 귀찮아. 왜 이거 중물로 안 쳐? 이제 됐네. 아 얘 도난이었어? 얘는 왜 안 따라왔을까요? 사람이 좋은데. 어? 절단 등급 1? 은 필요 없지 사실. 염소 인간 릴리트에게 이끌린 걸지도 모르지. 환영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유는 모르겠지. 참 놀라운 일 아니여. 뭐 이제 당신도 내 상황을 이해할 것 같군. 증오의 딸이 내 땅에 오다니. 내가 벽에 있는 그 그림 왜 그런 거? 릴리트가 그걸 본 후 나파인과 아이리다요. 나와 함께 아스타로트를 쓰러뜨린 드루이드들이지. 아 그래, 당신 말에도 일리가 있군. 드루이드들이 사는 곳 근처에 기사단이 주둔하고 있어. 다른 애들한테 또 가봐야겠네. 저택의 공격. 어? 아니 저기에는 없고 여긴 있는 거야? 왜 이거? 신기하네. 아이 썩해. 나중에 하자. 그리고 여기로 가야. 어 아 각각 있구만 또. 일단 가는 길에 요거 도움 요청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요거 하고 가는 걸로. 응? 뭐야? 예 그리고 스킬 요거를 보면 50레벨까지는 스킬 포인트를 줄 것 같은데 정복자 레벨은 별도의 뭐 다른 게 있겠죠? 느낌이 딱 그런디. 앗! 전복들이네. 대체 누가 주는 거야? 으깨냐 수벼. 아니 이거 눌러보면 야수와 동물 야수인간을 죽였을 때 나온다고 돼있는데. 그래서 저것 때문에 내가 참 야수 눈에 보이는 족족 열심히 잡았는데 안 주더라고. 오케이 웨이포인트. 그래 이렇게 좀 가깝게 있으면 얼마나 좋냐. 여기 막 뭐 띄엄띄엄. 어 이 정도면 띄엄띄엄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사실 이어지는 길이 없지. 여기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아 아 여기가 보루였던가? 안 돌아본 내 잘못이네.
어 여기도 꽤 크네 맵이. 아니 맵이랜다 마을이. 어 아이리다? 나파인드만. 아 그 드루이드들이구만. 3드루. 구름지는 제 고향이에요. 구름지는 제 고향이에요. 어차피 뭐 가는 길이니까요. 어? 길이 없네. 응? 날 풀어줄 거 아니면 당장 꺼져. 풀어줄까? 무슨 죄를 지었니 이제는? 근데 지금 이 빌드가 신기한 건 이건 어그로를 전부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그거잖아? 내가 혼자 맞아야 되니까. 근데 생각보다 할만해요. 이거 해골들 7마리 데리고 다닐 때랑 지금이 훨씬 더 안정성이 높은 것 같아요. 신기하게. 막 털털해. 펑펑펑펑. 써야겠다. 준비가 안 됐다. 펑펑펑펑. 펑펑펑펑. 시간이 더 필요하겠군. 잡템 뿐이잖아 또. 에이. 어? 시체 촉수 플러스 1? 근데 시체 촉수는 플러스 1이 되면은 무슨 이득이 있는 거야? 아 쿨감 그닥? 그렇게 필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럴 바에야 본 스피릿 1레벨 올리는 게 훨씬 낫지. 빌어먹을 염소인간이 결계석을 집어들어. 이거야? 그냥 세 개 놓기만 하면 되나? 몬스터들이 저항하겠죠? 당연히. 안녕. 아 좀 지나갈게. 때리지 마.
총 2기. 아, 상당히 신선하시네. 어? 놓은 걸로 돼 있네? 아, 저 사람이 놨나? 다른 사람이 놔도 되는 건가? 아, 맞으면서 놓을 수 있었구나. 나 간다. 뭐하러 시간 오래 끌어요? 뛰어. 되살리기? 내가? 언제? 아, 처치. 핏기 없는 분단. 이건 뭐야? 이쪽이랑 이쪽이지. 메인 캐 쭉 밀기 전에 또 마을 한번 가야 되겠는데? 스며드는 그림자. 응? 무슨 이벤트지? 와, 쟤네 예측샷. 이야. 아, 이거 지금 네트리에선 최악인데. 준비가 안 됐다. 얘들아, 그거 하지 마. 에이, 조졌네. 내 최악일 것 같았어. 시간이 더 필요하게. 왜 쟤한테 갔어? 발로그한테 날렸는데? 네트리에서는 저렇게 막 한 마리씩 계속 나오고 그거를 잡는? 그건 좀 계속 몰려드는 웨이브 같은 건 오히려 겁나 잘할 수 있는데. 상대에게 참 편한데 그거. 응? 길이 없나 보다 여기? 일로 가야 되는 건가? 아, 여기도 길이 있네요. 아, 근데 참 저게 불만이야. 저렇게 NPC들, 그냥 이름도 없는 NPC들도 말을 타고 다니는데 왜 씨 우리는 액트4까지 말을 못하냐고.